KDBS 인형의 집. 눈이 가볍게 떠지는 아침. 등굣길에 야옹야옹 자기소개하는 길고양이. 문 앞에 놓인 기다리던 택배. 좋은 향기에 바디워시로 하는 샤워. 시원한 밤에 한마음마트에서 따는 맥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것들은 저의 일상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랍니다. 우린 매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 하루 종일 일과 과제에 이리저리 치이며 고단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항상 행복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지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고요. 이런 하루들로 가득 찬 삶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는 나만의 소확행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루의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즉각적인 행복을 주는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인형은 바로 뽑기 인형입니다. 인형 뽑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인형 뽑기는 인형을 이용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넣고 기구를 이용해 인형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종류는 게임 방식과 경품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요. 그중 가장 일반적인 인형 뽑기 기계로는 크레인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해 집게를 조종하여 인형을 출구까지 이동시키는 기계가 바로 이 크레인 뽑기 기계예요. 인형을 돈 주고 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크레인 뽑기 기계에 돈을 안 넣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크레인 인형 뽑기 기계에 대한 추억 하나씩은 잊지 않으신가요? 저는 인형 뽑기에 얽힌 추억하면 초등학교 때 롯데월드에서 크레인 기계에 돈을 탕진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기계 안에는 하얗고 뚱뚱한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는데요. 귀여운 데다가 출구 쪽에도 엄청 가까이 있어서 한두 번만 집게로 건드리면 금방 따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1,000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형이 워낙 뚱뚱해서 분명 몸뚱아리를 정확히 겨냥했는데 집게가 토끼 인형의 배만 긁어주고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다시 1,000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의 몸을 완벽하게 움켜쥐었는데 집게가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인형을 힘없이 툭 놔버렸습니다. 아, 너무 아까웠죠. 친구들은 포기하라고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1,000원만 더 넣으면 진짜 따겠다, 이제 진짜 감 잡았다 하며 계속 돈을 넣었어요. 결국 전 총 20,000원을 쓰고 나서야 인형을 따냈습니다. 인형이 출구로 쏙 들어갈 때의 그 쾌감은 말로 이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친구들과 소리를 빽지르고 방방 뛰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배출구에서 인형을 꺼내 품에 안았을 때는 왠지 허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계의 유리 너머의 토끼 인형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토끼 인형이 다른 인형인 것 같았달까요? 분명 저 너머에 있었을 땐 이것만큼 갖고 싶은 인형이 없었는데 막상 내 손에 들어오니 이게 20,000원을 쓸 가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형을 따고 한참 놀다가 롯데월드의 기념품 상점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제가 뽑았던 토끼 인형과 똑같은 인형이 상점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형의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상표에 적혀있는 금액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7,000원이었어요. 네, 7,000원이었습니다. 13,000원이나 손해를 본 거였죠. 친구들은 정말 아깝다며 뽑기 기계를 가기 전에 기념품 상점을 먼저 들렸다면 더 싸게 샀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인형. 사실 가게에서 5,000원에 팔아도 안 샀을 것 같은데. 전 그날 이후로 인형 뽑기 기계에 3,000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뽑기 기계 안에 가지고 싶은 인형이 보일 때
돈을 넣기 전에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저 인형이 가게에서 5,000원에 팔았으면 내가 돈 주고 샀을까? 이 생각을 한 번만 거치고 나면 어떤 인형이든 3,000원 이상 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같은 인형이라도 기계 속에 있을 때랑 상점 진열대에 있을 때랑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를 의식적으로 떠올려준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건전하게 인형 뽑기 게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뽑기 인형에 대한 제 경험 짧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열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에그의 소확행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크레인 뽑기 기계가 여러 대 설치된 뽑기방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동네 문방구나 구멍가게 앞에 한두 대 설치되었던 인형 뽑기 기계가 점점 큰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유행을 타면서 새로운 업종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뽑기방이 100m마다 하나씩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말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런 인형 뽑기 기계에 열광하고 있는 대상은 20대에서 30대의 성인들이라는 사실인데요. 어쩌다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뽑기에 어른들이 열광하게 된 걸까요? 많은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최근 인형 뽑기의 유행을 립스틱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제품 판매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립스틱과 같은 저가의 사치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 침체의 정도가 심할수록 저렴한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느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시험에 반복적으로 떨어지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업무에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친 청춘 세대들.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성공은 선뜻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이 어려운 현실에서 인형 뽑기방은 쉽고 즉각적인 성공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줍니다. 2030 세대들은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돈을 들여 눈앞에 목표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현실보다 쉽게 성취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적인 태도는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이끌어내고 싶은 불황의 시기에 성취에 굶주린 젊은이들에게서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 마음이 짠해지네요. 장기적으로 이룰 것이 없을 바에야 즉각적인 결과를 얻고 말자는 심리의 일종. 이것이 인형뽑기 유행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형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형의 기능, 역할은 다른 나라의 개념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요. 서양 문화권에서 인형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위안을 주는 반려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형의 외형의 차이만 보아도 서양의 인형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인형이 많은 반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인형은 유명 캐릭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서양인들과 달리 이러한 인형을 사서 가까이에 두거나 만지는 것보다는 전시용이나 액세서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애정어린 마음에서 돈을 들여 구매하는 서양보다는 상품 획득에 대한 쾌감과 소유욕의 충족을 중요시하는 한국 계층에서 인형뽑기가 더 빠르게 성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들을 뜻하는 키덜트들이 많아진 현실도 인형뽑기 열풍의 이유가 됩니다. 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는 1960년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캐릭터 피규어가 이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입니다. 또 과거에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키덜트족에게 뽑기방은 편안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형뽑기가 오늘날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 자란 어른들까지 현혹하는 뽑기의 매력, 10,000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가벼운 게임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독성은 도박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거금을 탕진하거나 충동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데요. 과연 인형뽑기 중독도 존재하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같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이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또 이리 외로운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니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안 만나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 하고 속으로 욕도 가끔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우는 모습도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로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툭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 이대로라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치즈의 퇴근 시간 듣고 오셨습니다. 인형뽑기를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형뽑기의 사행성이 도박에 버금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뽑기 역시 도박과 마찬가지로 경위와 경과가 불확실한 사건이나 활동에 돈을 걸어 유행을 바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는 도박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실제로 도박과 같이 인형을 뽑았을 때의 그 손맛을 잊지 못하거나 한 번만 더 하면 뽑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독에 빠져 비이성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사례가 생기는데요. 인형 뽑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을 탕진하는 아버지. 인형을 꺼내기 위해 상품 배출구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가 뽑기 기계에 갇힌 20대 여성. 기계를 조작하여 새벽 중 200개의 인형을 뽑아간 남성 2명. 뽑기 기계를 망치로 부숴 인형을 꺼내간 성인 남성 등 이렇게 겨우 5천원짜리 인형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감행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뽑기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중독의 4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혹시 나도 뽑기 중독 아닐까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듣고 몇 가지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통제력 장애입니다. 뽑기를 할 때 내가 정한 시간과 금액을 지키기 어렵다면 중독의 첫 번째 신호, 통제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의존, 뽑기 생각만 나고 계속 집착한다. 세 번째는 내성, 뽑기에 쓰는 시간과 금액이 점점 많아진다. 네 번째는 금단, 뽑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예민해진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본인의 중독 증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뽑기를 즐기실 때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인형뽑기 열풍과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형뽑기가 유행한다라는 단순한 사실관계 이면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잠시나마 도피하고자 하는 청춘들의 욕구와 제한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고충과 확실한 성과를 남겨야만 환대받을 수 있는 현실과 각박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주체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인형뽑기 열풍에 녹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형뽑기와 청춘세대는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뽑기 상자 속 인형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춘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는 가고 싶은 학교, 일하고 싶은 회사, 관심 있는 부서의 선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슬프게도 사회에서 선택받기란 인형뽑기 집게에 약한 악력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들은 작은 유행을 바라며 다시 인형뽑기 기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방송을 열며 여러분께 드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 나만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각박한 세상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하다 보면 달라진 하루가 쌓여 결국 달라진 삶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인형뽑기에 열광하는 이 지금의 청춘들이 뽑기 기계의 앞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어루어 만지는 시간을 가져보길, 그리고 청춘세대가 인형뽑기에 현혹되게 만들었던 사회가 조금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형의 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최예지였습니다.